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비도 오는데 뭐 하시나요? 오늘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근무하실 테고요, 비와서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저는 오늘 약초꾼의 일상, 네, 작두질하고 있습니다. 그냥 네, 분노의 작두질. 네, 비 오면 뭐 한대요? 그죠? 방송 안 하면은 작두질이라도 해야죠. 그래서 그냥 실방 켤까 하다가요, 그냥 오늘은 우리 그냥 저는 기계를 안 써요. 그냥 옛날식 그대로 그냥 작두질 하거든요.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일상이 아닌 약초꾼의 일상, 분노의 작두질을 하고 있습니다. 분노의 전지가이질도 하고요, 작두질도 하고. 근데 작두질이 좀 편하기는 해요. 근데 우리 이렇게 전지질도 하거든요. 전지가에서 분노의 전지. 근데 이거를 제가 실방을 켜고 야방을 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놓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 분노의 작두질을 하면서 그냥 잠깐 그냥 영상이나 남길까 해가지고 잠깐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한대요? 이거 아니면 이거라도 해야지. 앉아 있으면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멍타잖요. 멍타는 것보다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낫죠.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, 저는 오늘 분노의 작두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방을 못 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때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두질 하다 보면은요,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합니다. 너 뭐하냐? 네, 하시겠지만은요, 네, 저 작두질 합니다. 그냥 네, 분노의 작두질. 앉아서 이거나 해야지요. 뭐예요? 기죠? 비도 오는데. 처음에는 전지가위가 편해가지고 전지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전지를 하다 보니까 막 손에 막 물집 잡히더라고요. 근데 얘도 하면은 이제 물집 잡히기는 하는데, 뭐 그냥 이 정도 그냥 나무 하는 거야. 뭐 거의 물집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제 작두질을 많이 하거든요. 전 앉아서. 제가 근데 그냥 멍하고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죠. 저 약초꾼 맞죠. 뭐 맨날 음방만 하고 있어가지고 쟤는 정체가 뭐냐. 근데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. 예전부터 저는 이제 음방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긴 한데 직업이 약초꾼이다 보니까요, 어쩔 수 없습니다. 어때요? 좀 포스가 느껴지나요? 옛날에는 손톱도 찍히고 했었어요. 일은 많고 빨리는 해야 되고 하니까 손톱도 한번 찍힌 적도 있고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해서 하죠. 지금은. 야, 제 작두질하면 스트레스 확 풀리겠다. 예. 작두질을 해보고 싶으세요? 한두 번은 재밌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업인 사람들은요, 노가다예요. 예. 나름 재밌어요. 아,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작두질하고 뒤에 술이 나오잖아요. 네.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요,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그냥 영상 남기는 거예요. 네. 우리 그냥 약초꾼의 하루 일상에 대해서. 네. 그래서 그 유튜버들 그 약초 쪽에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약초주 담금주 자랑도 하고 네. 그냥 이제 하려고요. 너무 예전 또 다시 그냥 움츠리지 않으려고요. 옛날에는 흰떡 같은 거 칼로도 쓸고도 하셨지만은 좀 뭐 하는 데는 좀 작두도 쓰지 않았나? 몰라요. 네.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. 저는 시청자분들. 네. 오늘 많이 했어요. 지금 작두질.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작두질 많이 했습니다. 놀면 뭐해요? 기죠? 일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. 분노의 작두질도. 근데 이게 참 쉬워 보이잖아요. 처음에는 쉬워요. 근데 하다 보잖아요. 손도 아프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또 쓸어놔야 잘 말라요. 그래서 작두질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이제 앞뒤로 해서 이제 공기가 통해서 빨리 마르잖아요. 그리고 저는 기계에다가 넣고 말리지 않거든요. 그냥 기계가 없어요. 저는 그 농사들 많이 지시는 분들은 기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. 저는 그냥 자연 건조 시켜요. 기계에다가 그냥 한 번만 쫙 말리면 저도 편하긴 한데 기계가 없고 뭐 이거 말리려고 기계 사기도 그렇잖요. 그래서 저는 기계를 안 삽니다. 뭐 제가 농사를 많이 지는 사람이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라도 사겠지만은 네. 뭐 제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. 가게 있으면은요, 네. 분노의 작두질도 하고, 네. 분노의 전지질도 하고, 그러면서 또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. 앉아서 그냥 멍 타고 있으면은요, 네. 진짜 사람이 멍해져요. 아, 이따가요, 제 실방 키겠습니다. 네, 이따가 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스트레스 받지들 마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. 보내시고요. 이따 웃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